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하나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 중에 뭐 밸류업 관련해서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하나금융지주 최근에 약간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떤 모멘텀들 더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하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동종업종 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융주, 특히 지주사 중에서는 아직까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밸류업 공시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이지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밸류업 자율 공시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현금배당 1조 원 정도를 감안할 경우 4분기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금융지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부터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8만 원, 손절가는 최근 저점 부분인 5만 2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금융주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